How are you?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드디어 할로윈, 브롤스타즈에도 할로윈이 찾아왔습니다.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왼쪽 위에 보시면은 마크가 하나 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엠즈가 등장했죠? 저녁에 8000점이 다행히 넘었기 때문에 바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한번 얻어봅시다. 아이! 오! 잠금 해제 엠즈 띵띵띵띵 일로와 엠즈 띠! 아우! 올라라라라라라라! 후! 엠즈! 무려 8000점짜리 무료 브롤러 등장입니다. 엠즈는 헤어스프레이 공격으로 지속 피해를 주고요. 특수 공격으로 상대의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공격 메커니즘이 좀 재밌는 그런 친구더라고요. 엠즈의 일단 이모티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런데 이 엠즈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또 재밌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 엠즈 같은 경우에는 모티스 있잖아요? 얘랑 좀 친척 관계라고 해요. 모티스가 삼촌이고 엠즈가 조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들 이미 공개된 정보기 때문에 많이들 아실 건데 이 엠즈에 또 재밌는 이스터에그가 숨겨져 있더라고요. 엠즈의 핸드폰을 유심히 살펴봐주세요. 뭐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무려 포커! MG 핸드폰 살펴보시면 포코의 얼굴이 있어요. 야, 그러면 뭐야? MG의 남친이 설마 포코? 야, 이거 완전 그 로맨티스트였네, 포코. 딱 MG에게 죽음의 세레나데 딱 들려주면은 MG가 그대로 반해버리는 겁니다. 오, 포코한테 셀카 찍어서 보내주네요. 다시 한번 보시죠. 짜잔. 포코에게 매일매일 셀카를 찍어서 보내주는 엠즈네요. 엠즈 같은 경우는 또 SNS 스타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야, 이거 진짜 엠즈의 남친이 포코 각일 것 같죠? 이렇게 배경화면 자체가 포코인 거는 뭐 빼박 남자친구지 뭐. 엠즈에 관한 또 재미있는 이스터에그 한번 살펴봤고 본격적으로 엠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엠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파이터로 나왔고요. 그리고 체력은 3600 일반 공격, 예, 스프레이 공격입니다. 그리고 특수 공격은 독성 그룹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있으면은 이동 속도가 느려지고요. 초당 200 피해를 주는, 뭔가 약간 샌디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제가 그 업데이트 영상을 봤을 때 약간 개사기가 잡혔었거든요? 스타파워는 나쁜 냄새. 첫 번째 스타파워는 맞췄네요 제가. 결국 두 번째 스타파워는 다른 거였는데 첫 번째 스타파워는 궁극기 데미지를 올려주는 게 맞았습니다. 자, 그럼 뭐 기말 필요 없이 한번 가보죠. 자, 요번 맵 폭풍의 대지인데 일단 쇼다운부터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갑시다. 아마 또 들어가자마자 온통 그냥 예, MG판이겠죠? 바라바람. 자, 공격 한번 해봅시다. 오, 야, 진짜 끝에 공격이 약간 머물어서 진짜 스프레이를 뿌리는 듯한 느낌이 확 드네요. 진짜 메커니즘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끝에 공격이 남아가지고 상자는 은근히 잘 부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양강노노에. 야, 무서워. 잠깐만, 이거 어그로 나한테 끌리면 안 되는데. 아! No!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일단은 레벨업 좀 하고 갈게요. 이거 참교육 시키려면 일단은 레벨빨로 밀어붙여야 돼. 자,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가능할까요? 5레벨. PP 조금만 더 모아보자. 오케이. 6레벨. 요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은 공격력일 것 같아요. 공격력 꽤나 늘었거든요? 체력도 많이 늘었고. 자, 뚜껑 패러 갑시다. 자, 그리고 새로운 모드, 이거 HP 모드 버림받은 폭포가 등장을 했는데 HP 흡수 모드거든요? 그거 완전 개꿀잼이라고 하더라고요. 쪼단 한 번만 더 해보면서 어떤 캐릭터인지 감을 좀 잡아봅시다. 오케이, 지금 정도면 할만하겠지 뭐. 이리 와봐. 오 마이 갓, 좀 아픈데? 공격, 공격. 자, 먹어주고 일단은 얘랑 지금 이러고 있어 싸우면. 아! 아, 왜 또 나한테 끌렸어 이거. 아이, 오 노 노 노! 왜 맨날 나한테만 어그로 끌려 이거. 아.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자, 견제. 한 번만 더! 수건이야! 자, 제발 이번에는 이거 로봇 어그로가 저에게 안 끌려줬으면 좋겠어요. 예. 어? 두 개, 개꿀맛. 개꿀맛 각이죠? 이거 빠져야 돼. 이거 또 나한테 붙는다. 일로 와봐. 오케이. 야, 궁극기 이거 개꿀이네. 자, 끝에서 쳐서 이 지속 데미지를 좀 상자를 깨야 돼요. 이 끝에 스프레이가 머물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 좀 잘 해줘야겠네요. 일로 와봐. 갇혔어, 이미. 이리 오세요. 잘 가시고! 바이바이. 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얘를 잡으면 나한테 어그로가 붙잖아. 끝부분에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데미지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피지컬이 어느 정도 타는, 예, 브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발 나한테 붙지 마라. 아이씨, 젠장. 이거 싸워야 돼. 이때. 얘부터 일단 잡고. 이거 끌고 가가지고, 뭐야? 뭔데? 승리 당해버렸다. 자, 좋네요. 그러면은 새로 나온 모드 한번 HP 모드 즐겨보겠습니다. 이거 듀오도 되네. 자, 이렇게 무려 유령이 됩니다. 자, 배경도 할로윈 배경으로 싹 바뀌었죠?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HP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공격을 마칠 때마다 회복이 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그러니까 안 싸우면은 안 돼. 오히려 계속 싸워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잡고. 오 마이 갓. 자, 커트 해주고. 와, 이거 스프레이를 좀 잘 깔아놔야 되겠어요. 이게 끝부분으로 공격해야 되는 거라서. 자, 이제 궁극기도 찾습니다. 빨리 싹쓸이 하러 갑시다. 계속 75씩 HP가 줄어들죠? 어디서 싸우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잡고. 데미지는 내가 훨씬 더 세다, 임마. 커트 해주고. 자, 자연적으로 피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안 돼! 오케이! 야스! 개꿀! 잼스! 야, 이번에도 전부 다 그냥 MG였나 보네. 야, 이거 진짜 재밌다. 일단은 체력 회복이 자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게임 템포가 되게 빨라요. 듀오 한번 해볼까? 듀오에도 이거 싹 다 MG일 것 같은데. 오케이, MG 파티 가자고요. 일로 와. 야, 자지 마라. 자지 마. 어이? 잡아주고. 자, 우리 팀 어디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잡으러 갑시다. 잡아주고 먹어주고. 이거 싸워야 돼요. 피 회복 좀 빨리 해야 돼. 어디 갔어? 오케이. 잡아주고. 아, NO! 어이, 뭐야 이거. 듀오로서 깔끔하게 승리 한번 해보자고요. 어? 어, 삼촌! 이거 양각만 안 잡히면 됩니다. 아야야야야야. 저기요, 삼촌님이 좀 활동하기가 힘든 무대인데요, 거기. 난리 났어. 자, 피해복 하면서 견제 때려주면서 견제. 아! 잡아! 살기만 살아, 제발. 3, 2, 1. 야, 이거 듀오가 어렵다. 자, 또 MG 파티겠죠? 자, 일단은 쳐가지고 계속 피해복 해주고요. 일단은 이게 공격을 맞으면 안 돼, 절대. 좋아. 상대편 견제 때려주고, 견제. 오케이. 순식간에 쇼다운. 오, 무빙. 오 마이 갓! 아우! 자, 넌 쫓아오면 죽는다. 팀원 부활 완료. 오, 야, 뭐 좀 해봐. 아!
아 이건 파워 차이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미러전일 때는 파워 차이가 이게 판가름 하거든요. 자 이제 무적을 활용을 해서 자 피해복 피해복 해주고 해주고 아 쫓아오면 안 돼. 아 이건 죽었다. 이게 엠즈가 쫓아가면 안 되네. 무조건 지네. 진짜 거리 조절, 카이팅이 생명인 그런 브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롭게 나온 브롤러! 아, MZ 한번 즐겨봤는데 너무 재밌네요. 공격 방식이 뭐랄까? 그쵸. 아, 샌디랑 포코랑 비슷해가지고, 아, 이걸 또 울거먹네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공격 메커니즘이 좀 신선합니다. 그 스프레이 특성을 좀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HP 모드 이거 열려있을 때 좀 많이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네요. 예. 즐기는 맛 쏠쏠합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브롤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슈바!